반갑습니다. 3주 차, 1차 시. 인공지능이란 기초수학 문에서 오늘은 최소제곱해 또 QR분의 선형 변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본 차 시에는 정사형에서 시작해서 그 정사형이 최소제곱해를 구하는데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최소제곱 직선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과정이 연립방정식,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정규방정식, 노멀 이케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직교행렬을 소개하고, 또 그람시 정규 직교화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 그리고 행렬의 선형 변환의 커널, 그리고 전사, 단사, 그리고 아이소모피즘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단 여러분들은 본 강좌를 통해서 이 앞으로 인공지능에 을 활용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그런 친숙함을 높이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용어들 또 개념들이 갖는 성질들 를 이제 실제로 이 다루어 보면서 체감하고, 그리고 간단한 계산은 손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코드를 우리가 제공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만날 큰 사이즈의 데이터라든지 행렬이라든지 벡터라든지 텐서라든지 또는 라지 사이즈 그 데이터들을 실제로 그 주어진 코드를 이용해서 다룰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얻은 결과를 또 열린 문제를 푼그 아웃풋을 실제로 문의 게시판에서 공유하고, 또그 과정에서 생겼던 궁금한 부분은 질문을 하고, 또 다른 학생들이 공유한 그런 문제들, 또 풀이들을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물어보고, 그러고 뭐 아직 그 문제가 잘 풀기 전 단계라 그러면 뭐 배운 내용을 나름대로 자신의 언어로 요약도 하고, 또 다른 학생이 요약해 놓은 걸뭐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드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 제곱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그 여기서 배우는 정규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과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최소 제곱 해가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SVD가 어떻게 이제 역행렬 또 일반화된 역행렬과 관계가 돼서 이 옵티멀 솔루션 또는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등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정사형에서 시작하죠. 정사형 W를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면 Rn의 모든 벡터는 이렇게 그 W 안에 있는 x1과 W 퍼브에 있는 W와 평면과 직교인 평면에 있는 WX2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X의 W의 프로젝션을 X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X에서 X1을 빼주면 X2는 자연스럽게 W 퍼브에 있게 되거든요. 요그 둘, 즉 그러니까 요 둘을 합치면 당연히 X가 되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일하게 표현되는 것이 키입니다.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X가 이 Rn 공간에서 이렇게 주어진다면 X의 W 위로의 W가 평면이라고 하면 W 위의 프로젝션 X1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에서 X1을 빼면 X2가 되죠. X2는 이 W하고 올소고날이니까 W 퍼브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X는 X1 플러스 X2로 표현되는데 그게 유일하게 표현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W 퍼브는 W에 직교하는 벡터들의 집합이니까 이 X의 W로의 프로젝션 X1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x1이라고 놓고 그거 x에서 x1을 빼주면 그걸 x2라고 놓으면 이 x2는 x 퍼브 안에 있게 된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이런 것이 두개 존재한다 그러면 그 둘은 같은 거여야 된다. x2가 두개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같은 거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여줘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M의 열벡터들이 W의 기저, 따라서 1차 독립이죠. 기저를 이룰 때 모든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X의 W로의 프로젝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게 M이 행렬이라 그러면 M의 열벡터들이 W의 기저인. 그러니까 W의 기저를 구해서 앞에서 앞장에서 지난 2주차, 2차 시에서 기저를 배웠잖아요. 또 기저를 찾는 법도 배웠죠. W의 기저를 찾아서 그 기저들을 열벡터로 해서 행렬 M을 만든다 그러면 X의 W의 프로젝션은 요그 M의 행렬 M의 그 M 트랜스포즈 M의 인버스를 곱해주고 거기다 M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서 거기다 X를 곱해준 것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생소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본 겁니다.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때 봤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전에 이미 여러분 일제 그 간단한 단순한 경우에 자, X의 A로 위로의 프로젝션을 어떻게 구했죠? 그러면 요게 프로젝션이죠. 요 프로젝션은 A의 상수배죠. 그렇죠? 그래서 TA라 그랬죠. TA라 그랬죠. 그리고 요 TA가 요 T 프로젝션 TA죠. TA가 뭐하고 어떻게 주냐면 X에서 요 TA를 빼준 벡터가 W 요거였죠. 요게 X에서 TA를 빼준 벡터 요것과 A가 올소고날이죠. 수직이죠. 그렇죠?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이죠. 요것과 요것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A 트랜스포즈의 X 마이너스 TA 요 내적을 해준 게 0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성분들 첫 번째 성분 곱하기 요거의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곱하기 요거의 두 번째 성분, 또 더하기 세 번째 성분 곱하기 요거의 세 번째 성분 더하기 따따따. 그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걸 풀었으면 T의 A 트랜스포즈 A 이퀄 A 트랜스포즈 X가 되죠.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T는 요걸 나눠주니까 A의 트랜스포즈 X, A 트랜스포즈 over A 트랜스포즈 A였죠. A의 누름의 제곱 분의 X하고 A의 인너 프로덕트였죠. 요걸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었냐면,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걸 배웠었어요. 자, 그때 표현은 요렇게 써주는 게그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은 TA인데 T가 바로 요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걸 배웠죠. 자, 프로젝션을 이전에 설명해 줬어요. 자, 요게 차원이 W가 요 하나의 벡터에 의해서 스팬된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라 이게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스팬된 서브스페이스면 그럼 어떨까요? 스팬이 된건다 서브스페이스가 되니까. 그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게 W가 X1과 X2라는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의 퍼브를 생각할 수 있죠? 자, 먼저 요 W상에 있지 않은 벡터 X의 요 W 위로의 프로젝션. 프로젝션. 그러면 요 일단 W에서 요 X1, X2가 1차 독립이라고 하면 요 1차 독립인 벡터 두 개가 요 저기 W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니까 요 M을 X1, X2를 컬럼으로 하는 벡터를 행렬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W는 X1과 X2에 의해서 스팬 되는 공간이고요. X1과 X2가 1차 독립이면 서로 한 선에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의 상수배만 아니면 그러면 바로 여기 기저가 되고 스팬이 됩니다. 이때 X의 요 벡터 X의 요 W 평면으로의 프로젝션은 뭐가 될까요? 요 벡터가 되겠죠. 빨간색. 요거는 X1과 X2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죠. 그렇죠?
일체적으로 표시될 수 있으니까 x1과 x2를 이렇게 놓으면 x1, x2로 이루어진 행렬 곱하기 t1, t2 이렇게 되죠. 이 t를 볼드 벡터 t로 표현하면 그러면 m 곱하기 t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x-mt라는 저 벡터는 x-mt는 여기 프로젝션이 되니까 프로젝션을 x에서 빼면 요 벡터가 되잖아요. 요 벡터가 x-mt죠. 그것은 이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와 엘사가 날이죠. 내적이 0이죠. 그렇죠? 내적이 0이죠. 내적이 0이니까 바로 우리가 x-mt하고 그러고 저기 mt가 이게 서로가 저기 올소고날이 그러니까 내적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다시 풀었으면 m 트랜스포즈 mt는 m 트랜스포즈 x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t를 아이솔레이트 시키면 요 m 트랜스포즈 m이 요게 컬럼 벡터들이 1차 독립이니까 m 트랜스포즈 m은 그러면 저기 가역 행렬이 되고 그 가역 행렬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해서 이리 옮겨갈 수 있죠. 그러면 t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죠. 요 모양이 여기서 봤던 요 모양하고 똑같지 않아요? 단지 차이는 여기서는 하나의 벡터였고 여기는 벡터 두 개가 만든 행렬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션 오브 x 온투 스팬 오브 a는 프로젝션 오브 x 온투 서브스페이스 w로 쓸수 있고 여기서 ta는 mt로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x는 m 곱하기 m 트랜스포즈 m 인버스 곱하기 m 트랜스포즈 x로 일반화되는 겁니다. 요 개념이 요 1차원 공간, 2차원 공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로 확장시켜 놓으면 이게 3차원 공간, 4차원 공간, n차원 공간으로 요 W가 차원이 올라가더라도 모양은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반화된 것이죠. 이걸 이용하면 이제 그 프로젝션을 완전히 이해한 게 되고 이제 그람슈비 전기집결법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QR풀이도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W는 결국은 X1, X2의 1차 결합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M, X1, X2를 이제 곱해서 다 얻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W는 M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저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최소 제곱해.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이 xy에 대한 2차원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x1, x2, x1, y1, xn, yn 같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때 이걸 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을 표시할 수 있죠. 이걸 모두 통과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대략 요 중간에 어디엔가 직선 하나를 그어서 가능하면은 요 각각의 점들과의 오차가 가장 작은 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대개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요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요런 식을 찾아내는 것은.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은 모든 데이터 x1, y1에 대해서 모델 yi equal a plus bxi 식을 만족하는 되는 건데 y equal a plus bx를 찾는다면 보십시오. 그러면 y1 equal a 플러스 bx1, x2를 집어넣으면 y2가 나오고 xn을 집어넣으면 ya 나오고 자, 요 식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떤 식도 이걸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 식을 포뮬레이션 하면 a를 1x1, 1x2, 1xn 같은 n by 2 행렬로 x는 ab로 b는 yi들로 놓으면 그러면 위의 식은 요 식은 ax equal b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ax equal b를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지만 ax-b가 미니마이즈하게 하는 x 헷을 구하는 문제로 찾으면
그러면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AX equal B를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 AX하고 B의 차이가 가장 최소화되게 하는 X 햇을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AX equal B를 대략은 만족하는 그런 AX와 B 사이의 노름, 에러를 최소화하는 근사해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런 문제를 요런 문제를 요런 그 옵티멀 솔루션 찾는 문제를 우리가 최소 제곱 문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즉 B와 AX의 차이가 0이면 바로 솔루션이 되는 거고 B와 AX 사이의 거리가 그 디스턴스 노름이 거리가 디스턴스가 이제 그 노름으로 정의되니까 가장 짧게 만든 X햇을 찾는 문제가 바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위의 데이터로부터 선형 모델을 찾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Y equal A plus BX에 이제 XI들을 대입을 하면 그래서 이제 Y 틸다는 그 식을 실제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결국은 Y 틸다 YI 틸다 equal A plus BXI가 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오차를 계산하면 에러들이 각각 그 YI와 YI 틸다 차이의 제곱들을 다 더한 게 되죠. 다 더한 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이 오차가 가장 최소화되는 AB를 구하는 거니까 이 오차를 계산해 보면 YI에서 YI 틸다를 이제 YI 햇을 이제 빼준 것들을 보면 그러면 이 YI 틸다가 YI 햇이 A 플러스 BXI들이니까 빼주면 요 B 벡터 마이너스 요것을 플러스한 것이 바로 요 행렬 곱하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X. 요 에러를 가장 주인되는 게 바로 B 마이너스 AX란 소리죠. 그러면 요 에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하냐? 요거의 노름을 어떻게 구하냐? 요게 에러인데 요 에러를 가장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은 요 에러를 노름을 계속 줄여준다는 것은 요 값이잖아요. 요걸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은 B-AX의 노름의 스퀘어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로 똑같은 이게 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제곱을 해서 미니마이즈하나 노름 다쳤을 것이 양이었으니까 제곱을 안 하거나 다 같은 문제예요. 요세 개가 같은 문제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기 요 식하고 요점 사이의 요값요 차이들 요 차이들의 차이들을 제곱한 것들의 합이 가장 작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YI가 여기 그 XI에서 YI하고 YI 햇사이 이 차이들의 디스턴스의 제곱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요거를 요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요걸 구하는 것은 자, 요이 정규 방정식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X equal B에 대해서 양변에 A 트랜스포즈를 한번 곱해 보세요.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X equal A 트랜스포즈 B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같은 문제니까 요거의 최소에 구하는 문제는 요 문제의 최소에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죠. 요거의 문제나 요거의. 근데 여기서 AX equal B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는 B는 존재하지 않아요. B가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B의 컬럼 스페이스 위로의 정사형을, 즉, 요게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B의 컬럼 스페이스 A 위로의 정사형, 프로젝션, 요걸 B 해시라고 합시다. 그걸 equal AX 해시라고 해요. 요 프로젝션은. 그러면 요 차이는 뭐가 되죠? B 마이너스 AX 해시 되는 거죠. 요걸 G라고 놓죠.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는 이그 X 해는 이 최소제곱 문제의 해는 이 최소제곱 해는 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게 되냐면 요 G는 B 마이너스 AX 해시 되죠. 그러면 요 G는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와 올소거날이죠. 그러니까 G와 A의 열 벡터들이 컬럼 벡터들이
컬럼 벡터들이 서로 올쏘고날이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G하고 A의 트랜스포즈하고 A 트랜스포즈 G 이퀄 0이 이제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A의 GID라고 G하고 A의 컬럼 벡터들이 올쏘고날이라는 것은 A의 트랜스포즈 G 이퀄 0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마이너스 AX 헷, G가 B 마이너스 X니까요. 이 식을 만족한다는 소리고, 이 식을, 이게 내적 0이라는 소리는, 이 식을 만족한다는 소리고, 이걸 다시 풀었으면 A 트랜스포즈 AX 헷 이퀄 A 트랜스포즈 B가 성립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식의 해가 이 과정을 다 거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들이 이런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X의 최제곱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는 소리죠. 자, 이때 열 벡터들의 1차 독립이기만 한다면, 1차 독립이면 이때 우리가 컬럼들이 다 1차 독립이라는 것을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 그래요. 풀 컬럼 랭크. 랭크의 그 컬럼의 수하고 컬럼 랭크가 똑같다 이런 소리죠. 풀 빈칸이 없다. 그러니까 열 벡터들이 1차 독립이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트랜스포즈 A가 그열 벡터만큼의 사이즈의 정사각형렬이 되고, 그리고 그게 풀 랭크를 가지니까 그 저기 널리티가 0이 되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에는 널 스페이스가 제로 벡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A는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되고, 그러고 또 A의 열 벡터들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기저가 됩니다. 그러면 쉽죠. 그럼 이 문제의 해인데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양변에 A 트랜스포즈 A를 곱혀주기만 하면 X 해시 어떻게 되죠?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B가 되잖아요. 즉, 솔루션을 그냥 구한 셈이죠. 이 최소 제곱 X 해시 바로 이거라는 소리잖아요. 이 식을 여기 대입하면 AX 해시는 바로 이 식을 만족해요. B 해시. 즉, 우리가 이 A가 A 행렬의 컬럼들이 1차 독립이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노 정규방 정식, 요 A 트랜스포즈 양변에 곱해진 요 노멀 이퀘이션, 요 노멀 이퀘이션에서 그냥 바로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을 곱해줘서 X 햇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된다는 소리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A가 컬럼 벡터가 1차 독립이기만 하다면, 그러면 그냥 이 문제의 옵티말 솔루션 구하는 문제는 그냥 이 문제의 그냥 역행렬 구해서 곱해주는 문제랑 똑같아진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네 개의 점, 네임을 지나는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그 위에 방법으로 구해보죠. 이네 개의 점을 주면 이네 개의 점이 다이 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요 0, 1, 1, 3, 2, 4, 3, 4를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요 AX equal B에서 A가 바로 1, 0, 1, 1, 1, 2, 1, 3이고 B는 1, 3, 4, 4 이렇게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A도 알고 B도 알았죠? 그러면 요두 개가 1차 독립인 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XID들만 다르면 이건 언제나 행렬 A는 컬럼이 다 1차 독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2차 행렬이 되고, 이건 가역 행렬이 돼요. 이 랭크가 2인.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뭐 A하고 A 트랜스포즈 곱할 수도 있고, 바로 사이즈가 커도. 그리고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다가 뭐 이걸 B로 놓고 B 닷 인버스 파란시시스 하면, 그러면 바로 인버스 구해지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손으로도 물론 계산할 수 있고요. A 트랜스포즈 A는 이렇게 생겼고, 2 by 2 by 2 행렬, 이건 쉬우니까 간단한 작은 사이즈. 역행렬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역행렬을 이제 구했으니까 X 틸단 X의 헷은 AB가 되는데, 요 AB가 바로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기 최소 제곱 직선의 계수가 되는 거고요. AB는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B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B, 1, 3, 4, 4 하면 1.5, 1이 되죠. 따라서 Y equal A, 2분의 3, 플러스 B, 1 곱하기 X 해서 최소 제곱 직선이 바로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식으로 점이 이게 다섯, 두 개가 아니라 뭐 다섯 개, 여섯 개, 10개여도 그래도 똑같은 코딩으로 A 정의해주고 B만 정의해주면 같은 코드가 여러분한테 답을 주게 되죠. 실제로 코드를 이렇게 사용해서 구해보고 실제 그림까지도 이제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게 편리한지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쵸? 1.5, 1. A는 1.5, B는 1. 이게 점이 더 많아지고, 점이 더 많아져도 전혀 어려운 점이 없이 답이 구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그 데이터들을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하는 예를 실제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데이터가 더 많은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제 2가 바로 그 경우인데, 다음은 컴퓨터과학 전공 학생 105명의 고등학교 성적 GPA와 대학교 성적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최소적의 곡선을 한번 구해보죠. 이를 통해서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성적을 알고 있다면 이 학생의 대학교 성적이 이제 어떨지를 예측할 수 있죠.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 100명 이상의 이제 성적들을 가지고 그러면 대략 그 다른 앞으로 진입할 학생도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 이랬다 그러면 대학교 때 성적은 요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들은 여기서 구해왔어요. 자, 고등학교 성적을 X, 대학교 성적을 Y라고 놓고 선형 모델을 Y equals C plus DX라고 놓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행렬로 표현하면 AX equal B라고 할때 여기 1X1, 1X2, 1XN 이렇게 되고 그러고 이제 X 는 CD, 그 B는 YI들이 되겠죠. 대학교 때 성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X-B의 디스턴스가 그쪽 LI가 미니멈 하게 되는 그런 최소 제곱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A의 열 벡터들이 1차 독립이기만 하면 이제 이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XI들이 다르기만 하면 그러면 항상 이게 1차 독립이 되기 때문에 답이 존재한다는 소리 거예요. AX의 정규방 정식을 셋하고 그 다음에 정규방 정식으로부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해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세이지 셀에서 요 데이터들을 이제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한번 가져 보면 X1이 이제 105명이고 105명의 이제 그 스페이스 공간을 주고 그리고 벡터들을 이100 105, 105 by 2,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가는 이제 1, 첫 번째 벡터는 컬럼 벡터 1이 105개 있는 거고, 두 번째 컬럼 벡터는 이렇게 3.45부터 쭉그 105명까지 성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벡터는 X1, X2로 주고, B 벡터는 대학교 때 성적들 105명 거를 쭉 주면 이제 AX equal B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A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인버스를 구해서 거기다가 A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고 거기다 B를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유효 숫자 5자까지 주고 콤마 디지트 5 유효 숫자까지 주고 그걸 숫자로 그러니까 뉴메리카라는 숫자로 표현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딱 C하고 D가 모두 나오겠죠? 1.0968, 유효 숫자 5자리. 그 다음에 D는 0.67483으로 C하고 D를 구해줍니다. 즉, Y equals C plus DX 할 때, C는 1.096, D는 0.674로 구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그림으로 실제 그려주면, 최소 제곱 곡선은 Y는 1.096 플러스 0.674X이고, 그러고, 데이터들 105개의 점들은 여기에 이렇게 찍었고요. 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점들과 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P1, P2, 요건 점들 105개를 찍은 거고, 요거는 CD를 그림으로 그려, Y equal C plus DX를 그림으로 그려준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아무리 크더라도 이렇게 할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데이터의 타입을 직접 치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바로 그거를 갖고 컴퓨테이션과 시뮬레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소제곱이 얼만큼 파워풀한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3차 시 실습을 한번 보면은 실습을 한번 보면 열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열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실습 문제를 마지막에 우리 실습까지 다 이번에 해줄게요. 자, 앞서 구한 방법으로 R2 평면에서 이제 6개 점의 베스트 피타는 이 3차의 최소 제곱 곡선을 이제 구할 수도 있어요. 그 최소 제곱 곡선이 이제 아까는 라인이었잖아요. 지금은 3차지. y equal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세 제곱을 식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스트 핏 라인이 아니라 베스트 핏 커브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교재에서 찾은 선형 연립 방정식의 최소 제곱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시오. 그리고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하나 줘요. 사이즈가 좀큰 거를. 그러고 그 최소 제곱표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때 최소 제곱표를 지금 위의 방식으로 이제 구하려면은 그 주어 연립 방정식의 그 컬럼들이 이제 1차 독립인 걸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소 제곱 직선과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선형 회귀 사이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토론해 보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전에 토론도 해 봤는데 내가 미리 보여준 그 실러버스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의 뒷부분에 그 샘플로 지난번에 국제어 강의로 작년에 강의했을 때 이제 그때 토론용으로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샘플로 올려준 PBL 보고서.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얻은 결과를 우리가 문의 게시판에서 공유하시고 나중에 얻어진 결론을 과제로 제출하시면 그것이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말 이퀘이션. 정규 방정식은 오차에 매우 민감하므로 최소 제곱 문제를 풀때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때 사용하던 그런 QR 분해 를 다음에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QR분해. 이제 최소제곱표를 배웠으니까 최소제곱표가 QR분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QR분해는 우리 강좌에서 필수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인공지능에서 쓰는 건 SVD를 주로 쓰니까 SVD를 요새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옵티말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들이 또 행렬 분해들이 앞에서 LU 분해를 배웠고 지금 QR 분해를 배우고 그리고 SVD를 이제 배울 것인데 그게 다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지식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 왔습니다. 그래서 QR 분해를 간단하게 더그 지내고 그 다음에 SVD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QR 분해. 이게 QR 분해 풀이라고 했는데 행렬이 그 n by n 행렬, m이 n보다 큰 경우에 QR 분해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게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냐면 a equal QR 그러면 Q라는 행렬 곱하기 이제 R1의 R에는 제로인 이런 블럭 행렬이죠. 이런 행렬인데 여기서 특히 Q는 직교 행렬이고 이 직교 행렬이라는 말은 그 Q의 트랜스포즈하고 Q의 인버스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즉 Q 트랜스포즈 Q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역행렬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그 트랜스포즈만 구하면 바로 역행렬이 되는 아주 그 좋은 성질을 가진 행렬입니다. 자, Q는 직교 행렬이고 R1은 상삼각 행렬. 더군다나 주대각선 성분은 음이 아닌 상삼각 행렬인 요런 분해가 행렬 요렇게 두 나이스한 직교 행렬과 상삼각 행렬의 프로덕트로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m이 n이면 a니까 가그 m이 n이고 a가 인버터블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이제 QR 분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는 것도 흥미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직교행렬은 정사각형렬에 대해서 역행렬이 그냥 트랜스포즈하고 똑같은 행렬이고요. 직교행렬이면 다음 성질들을 만족하는데 직교행렬이면 행렬의 행벡터들이 직교행렬의 행벡터들은 서로 올수거나 직교이며 정규벡터 크기도 다 1이에요. 또 열벡터들도 직교행렬의 열벡터들도 서로 올수거나리고 또그 각각의 열벡터들의 노름이 다 1이에요. 크기가. 그다음에 그 직교행렬이면 당연히 가역행렬이에요. 왜냐하면 A가 직교행렬이면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당연히 A 트랜스포즈가 A의 인버스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교행렬의 역행렬은 그냥 전치행렬이 바로 역행렬이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 A만 주면 A의 인버스를 일반적으로 구하라 그럴 때는 그 모든 연산을 그 n팩토리얼계만큼의 연산을 그냥 그 해서 간신히 구해내지만 A 트랜스포즈를 그러니까 A 역행렬인 이런 직교행렬인 경우에는 A 인버스를 구해라. 그러면 A 트랜스포즈를 구해주는 거니까 연산 과정이 0초면서 그냥 A11은 요 자리에, A12는 2원 자리에, A21은 1, 2 자리에 그냥 프린트만 하면 바로 그 저기 A 인버스가 구해지니까 연산 시간이 0초입니다. 0. 0.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직교행렬은 그 우리 컴퓨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우리에게 거의 이게 오아시스 같은 그런 그 존재입니다. 뭐 컴퓨터 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 또더 중요한 거 하나가 AX의 노름하고 X의 노름이 같다. 즉 AX라는 벡터의 length, 노름, 크기와 X, 원래 벡터 X의 노름, 크기가 같다. 의미가 뭐냐면 이쪽에서의 n차원 벡터의 복잡한 벡터도 우리가 관리하기가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그 노름 구하는 건 쉽죠. 근데 그 이미지로 가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방금 행렬이 그 직교행렬을 곱해주면 그러면 AX의 노름이 원래 것과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자, AX의 인너 프로덕트가 바로 AX의 노름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AX의 트랜스포즈가 그게 AX, 이게 노름의 정의죠. 아, 인너 프로덕트 정의죠. 그러면 트랜스포즈가 바뀌어지니까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가 되는데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직교행렬이니까 그럼 X 트랜스포즈 X가 되죠. 그러니까 XX의 인너 프로덕트가 되죠. 이 둘이 같은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원래 도메인 안에 있었던 랭스하고 이미지에서 랭스가 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니트 벡터 안에 있는 어떤 벡터들을 곱해주더라도 그 유니트 벡터, 이미지에서도 유니트 벡터 안에 다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그 함수를 학습하기가 엄청 편해지죠.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변화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에서 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어쨌든 그런 좋은 성질들이 있고 특히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지면 즉 컬럼들이 1차 독립이면 컬럼들이 1차 독립이면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연산을 할때 이론을 이제 나이스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요 행렬 A가 그 저기 우리가 1차 독립인 노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컬럼을 1차 독립 또 행렬 A의 트랜스포즈를 취해 주면은 노우로 바뀌어지니까 행 컬럼이 노우로 바뀌어지니까 RREF 하면 1차 독립인 노우들의 개수도 나오게 되고 1차 독립인 노우들의 대응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걸 다시 트랜스포즈로 바꿔주면 컬럼 랭크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다른 컬럼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큰 의미를 갖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빼고 그러면 1차 독립인 컬럼들만 가지고 이제 그 이론을 빌드업 할수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증명을 다할수 있고 또그 증명이 끝나고 나면 코딩을 할때그 과정을 거쳐서 불필요한 걸 처음에 빼고 그다음부터 그 알고리즘 따라서 답을 구해서 달라고 하면 바로 구해줄 것이니까 이게 모든 게다 순조롭죠. 그래서 이제 A가 풀 컬럼 랭크일 경우 이때
를 이제 생각해 보면 수가 있는데 굉장히 편리한 답을 줍니다. A 그러면 A equal QR로 이제 QR 분해가 당연히 존재하고 근데 그 모양이 특별히 A 곱하기 R1 제로가 되는데 이 Q가 이 블럭 행렬을 곱하는 걸로 해서 Q1, Q2로 이제 요거 Q를 첫 번째 요 R1 사이즈만큼의 컬럼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Q2라고 하면은 요 Q1 곱하기 R1이 위에 오게 되고 Q2 곱하기 제로 행렬이 되게 돼서 요 Q2 제로는 0 벡터가 0들이 다 되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럼 그걸 그냥 무시해 버리면 Q1 R1 즉 first 그 저기 그 랭크 R만큼의 이제 이그첫 번째 알게 만큼의 컬럼만 Q에서 사용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부분만 사용하고 Q의 부분만 사용하니까 partial QR 분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Q1은 사이즈가 이제 n by n이 되고 Q2는 m 곱하기 n-n이 되는 건데 R의 주대각선 성분이 모두 이제 양수인 R1들이니까 이때 Q 트랜스포즈 B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Q1 트랜스포즈 Q2 트랜스포즈 곱하기 B인데 이걸 C1 시트라고 놓으면 AX-B의 저기 노름의 스퀘어는 여기서 이걸 빼죠. 그러면 요거는 R1 제로에 X-C1 C2가 되고 그거에 노름 제곱하면은 요 아래 거는 0이 되니까 R1X-C1하고 -RN-C2가 되는데 요거에 노름 네, 스퀘어가 되면 요거는 요 앞에 거에 노름의 스퀘어 플러스 C2 노름의 스퀘어로 쓸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키는 뭐냐면 X가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의 해가 될 조건은 여기는 X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는 문제는 요거에서의 미니마이제이션만 되면 바로 요거의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즉, X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문제의 해를 찾는 것은 X가 선형연립 방정식 R1X-C1의 솔루션을 찾는 문제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문제 크기가 확 바뀌죠. 더군다나 R1은 주대각 성분이 모두 양수고. 그러니까 주대각 성분이 모두 양수니까 이건 그냥 backward substitution으로 그냥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즉, QR 분해만 하면 그냥 답은 그냥 대입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 경우에는 A의 파셜 QR을 구해서 A equal Q1 R1을 구한 다음에 C1을 Q1 트랜스포즈 B로 계산한 다음에 그냥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바로 C1을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하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최소 제곱 문제는 Q1과 R1만 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 중요한 건 Q1의 열 벡터들이 A 열 공간의 정규 직교 기저를 이룬다는 것인데 이게 직교 행렬이라는 것은 그 컬럼들이 다그 올소노말 벡터라는 소리예요. 즉 올소고날이면서 서로 노름이 다 1인. 그래서 그거를 이미 이제 올소노말 벡터들인데 그게 만약 열 벡터들이 A의 열 공간의 기저였다면은 그러면 그 기저들은 정규 직교 기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정규 직교 기저가 직교 행렬이 되려면 이 정규 직교 기저가 필요한 거니까 그럼 정규 직교 기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R의 벡터 xi들에 대해서 s를 그 벡터 대집합을 s라고 놓으면 이 s 안에 있는 벡터들이 서로 모두 올소고날하면 s를 올소고날 셋이라고 하고 직교 집합이라고 하고 직교 집합 중에서 이 벡터들의 노름이 다 1이면 그러면 이거를 올소 노말 셋이라고 해요. 올소 노말 셋. 근데 만약에 S가 기저인데 그게 기저가 직교 집합이면 우리는 그걸 직교 기저, RN의 직교 기저라고 하고 또 S가 RN의 기저인데 정규 직교 집합이면 우리는 그걸 정규 직교 기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저를 구해서 기저가 존재하면 그 기저를 직교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노말라이즈해서 정규 직교 기저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거에서 바로 Q가 바로 나오게 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답을 구하는 데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저에서 정규 직교 기저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사람이 그람과 슈미츠가
그것을 다 정리를 마쳤기 때문에 그 그람시미츠 전기집교화법이라고 하는데 그 전기집교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전기집교화 기저는 집합 S가 기저를 가지면 항상 그 S로부터 얻어지는 전기집교 기저가 존재한다. 기저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전기집교 기저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때 우리가 프로젝션을 사용합니다. 그람시미츠 전기집교화 과정은 프로젝션의 이제 응용이에요. 아까 우리가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RNA 기저와 S로부터 직결 집합 세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Y1이 있고 이제 그 저기 X1, X2, XN이 기저라 그러면 이 Y1을 X1이라고 놔요. 그러면 X1이 Y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X1, Y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그다음에 Y의 이 Y,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Y2는 어떻게 구하냐면, Y2는 X2로부터, 그 Y1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공간. 이제 X1은 equal Y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Y1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을 W1이라고 하면, 요걸 W1이라고 합시다. Y1에서 생성되는 것을 W1이라고 한다면, 이 Y2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X2에서 X2에서 X2의 요 X2의 W1으로의 프로젝션을 빼준 것을 우리가 X2로 이제 얻는 것입니다. 요게 X2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요게 X2면, 요게 Y2가 되는 거예요. 요게 X2면, 요게 X1이고. 자, 그래, 어쨌든, Y1에 있어서, 이제 다음 단계가 요 단계인데, 그래서 그 Y1을 X1으로 놓고, Y1에 생성된 거는 W2라고 한다면, Y2는 X2의 W1으로의 프로젝션을 X2에서 빼주면, 그럼 요거는 우리가 1차원일 때는 다 봤듯이, Y1의 누르메스퀘어분의 X2와 Y1의 이너 프로덕트니까 이걸 빼주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요 X3예요. X3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션을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봤듯이 요게 이제 Y1, Y2에 의해서 스팬된 W2 공간이라고 한다면 요 X3에서 요 X3의 요 W2 위로의 프로젝션만큼을 빼줘야지 이제 Y3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Y1, Y2가 만드는 이제 공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할 때는 빼줄 때 X1, Y1에도 올소고날이어야 되고 Y2에도 올소고날이어야 되죠. 그래서 빼주기를 이게 Y1, Y2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X1은 Y1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Y1, Y2에서 생성되는 공간을 부분공간을 W2라고 이제 하면 이걸 W2라고 하면 Y3는 X3의 W2로의 프로젝션을 X3에서 빼주면 바로 구해지죠. 그럼 그 의미가 그 X3에서 Y1 축과의 프로젝션이 되게끔 하는 부분을 빼주고 또그 X3에서 Y2와의 프로젝션도 두 개를 동시에 빼줘야 Y1 축과도 수직이고 Y2 축과도 수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빼준다는 거예요. X3, X3가 있고 여기 나머지는 다 Y1이고 여기 다 Y2죠. 이제 같은 방법으로 X3는 X4, Y4는 X4의 W3 위주의 프로젝션을 한 벡터를 X4에서 빼준 거고 YK는 XK의 WK-1. 그러니까, 요게 K-1 차원의 이제 W, 저기, 서브스페이스 위로의, 즉, Y1부터 YK-1까지가 스팬하는 K-1 차원, 부분 공간 위로의 프로젝션만큼을 빼준 게 되니까, 그 Y1축에 대한 것도 빼주고, XK의 Y1축에 대한 프로젝션 빼주고, Y2축에 대한 거, Y3의
3축에 대한 거에서 yk-1까지 다 요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걸 yk라고 잡아주면 그러면 중요한 건 y1은 y2화 수직이고 y3는 y1, y2화 직교고 y4는 y1, 2, 3화 직교고 yk는 yk, y1, 2, 따다다 k, yk-1까지 다 올속 혼합이죠. 직교죠. 그래서 구한 y1부터 yn은 모두 올속오날인 직교 집합이 되는 겁니다. 훌륭하죠? 프로젝션 개념이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 yi들을 그냥 노말라이즈. 그 yi를 자기의 그 노름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그걸 gi라고 놓으면은, gk라고 놓으면은, 그러면 g1부터 gn, 요것이 바로 올속오날 하면서 올속노말한 정규 직교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기저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다 기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기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의의 기저로부터 정규직교 기저를 구하는 것은 xi로부터 올속오날인 yi를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션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늘려가면서 요 같은 방법으로 확장해가면서 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한 yi들을 이렇게 직교 집합인 yi들을 노말라이즈 시키면 그러면 gi, 그래서 그걸 gi라고 놓으면 gi들이 바로 정규직교 기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손으로 하면 좀 까다로우니까 이거를 그냥 코딩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즉, X1, X2, X3가 이렇게 세 개가 벡터가 있을 때, 그람시미츠 정규직교화 과정을 이용하여 정규직교 기저를 구하라. 그러면 직교 과정을 통해서 Y1, Y2, Y3를 구할 수 있죠. Y1은 X1 똑같고, Y2, Y3. Y1은 1, 1, 0이고, Y2는 X2에서 요 Y1의 W1으로의 프로젝션을 빼주면 되는 거죠. W1은 Y1의 스팬이니까 Y1 하나에 대한 그런 거 T만 구해주면 돼서 빼주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3는 X3의 W2 위로의 프로젝션을 빼주는 거니까 X3에서 이제 이게 그 X3가 그 Y1 축까지 수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프로젝션을 빼주고 Y2축화도 올속오날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젝션 T2도 빼주게 되면 요두 항을 빼주게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요 Y1, Y2, Y3는 자연스럽게 올속오날한 벡터들이 됐고 요것들을 정규화, 즉 자기의 노름으로만 나눠주면 G1, G2, G3가 자연스럽게 구해지죠. 코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실제로 아이겐 밸류를, 여기서, 벡터들이 있어서, 그람시미츠 올소오날라이즈 프로세스를 한번 실제로 구한 다음에, 그람시미츠 직교화 행에 대해서 주어진 벡터들을 주고, 그 벡터들의 그람시미츠 직교화 과정을 해주면, 바로 직교 기저를 찾을 수 있잖아요. 직교 기저를 찾은 다음에, 노말라이즈를 시켜주면, 그러면 정규 직교 기저를 찾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행렬 A가 있을 때 이게 서로 올속오날한 벡터들을 찾고 그다음 그걸 노말라이즈한 그런 그 행렬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이게 노말 그럼 컬럼들이 정규 직교 벡터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교 행렬이 됩니다. 즉 역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는 직교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직교 행렬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이제 그이 직교 과정을 이저 그람시 정규 직교화 과정으로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행렬을 분해해 보면 이 y1, y2, y3를 구했죠. 이 y1, y2, y3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y1은 x1하고 똑같고 x2는 y2는 이렇게 구했으니까 x2는 이렇게 y1의 스칼라베 해서 y2에 더해준 거랑 같은 식이고 y3는 x3에서 이 프로젝션 두 개를 빼준 거니까 요거를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x3는 베타 y1 플러스 감마 y2 플러스 y3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g1, g2, g3를 이렇게 구했다 그러면 노말라이즈 시켜서 요 g들을 올소고날 올소 노말라이즈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y1과 y2, y3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요거를 한번 행렬도 표현해 보면 a는 x1, x2, x3 이런 컬럼 벡터들로 이걸 만들어 준다면 요거는 y1, y2, y3 곱하기 요 행렬 곱해 준 거랑 같아지거든요.
여기서 요거 보면 y1, x1, x2, x3가 y1 곱하기 요 1, 요건 알파 1, 그다음에 베타 감마 1 이렇게 되잖아요. 베타 감마 1. 요 개수들을 가지고 개수들을 컬럼 벡터로 하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요요 y1, y2, y3가 이렇게 g를 이용하면 요거 곱하기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요게 G1, G2, G3는 뭐예요? 올소 노말 벡터들이잖아요. 올소 노말 벡터들이니까 요게 유니타리 행렬 Q가 되죠. 그리고 요두 개를 합치면 요건 삼각행렬에다가 대각선 행렬을 곱한 거니까 삼각행렬이 되죠. 더군다나 여기 논제로인. 그러니까 유니타리 행렬 곱하기 뭐가 돼요?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가 되죠. 바로 이걸 QR, 이걸 Q라고 놓고 이걸 R이라고 놓으면 요게 직교 행렬이고 요게 상삼각행렬. 주대각선 부분이 0이 아닌. 이렇게 행렬 분해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QR 분해라 그래요. 그래서 행렬 A가 랭크 K인 N by K인 행렬이라면, 즉, 풀랭크를 갖는 행렬이라면 A equal QR로 분해가 가능하고, 특히 이때 Q는 A의 열공간의 정규 직교 기저로 만들어진 N by K 행렬이고, 정규 직교 기저로 만든 정사각 행렬일 때는 직교 행렬이 되는 거고,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정규 직교 기저로 만들어진 그런 컬럼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저인 그런 n by k 행렬이고 r은 가역인 크기가 k by k인 상삼각 행렬이 되는 이 QR 분해가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QR 분해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보다시피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니까 이제 풀 랭크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들이 다 일체 독립이고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QR 분해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존재하니까 앞에 QR 분해에다가 요 행렬 집어넣으면 바로 W1, W2, W3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갖고 정규 직교 과정에서 노멀라이즈 시키면 Q를 구할 수 있죠. 그럼 Q를 구하면 이게 이제 직교 행렬이에요. 정규 직교 벡터들로 이루어진. 그러면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바로 A equal QR이니까 그리고 Q가 유니타리 행렬이니까 양변의 Q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Q 트랜스포즈 Q.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되고 R만 남죠. 그럼 R은 Q 트랜스포즈의 A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그람쉬 정규 직교화법을 이용해서 Q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그 Q를 A에다가 Q 트랜스포즈를 A에 곱해서 R을 구하면 이게 Q 트랜스포즈고 A잖아요. 요 둘을 곱하면 상삼각행렬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당연히 R은 상삼각행렬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QR 분해가 뭐예요? A equal R 여기 구했고 Q는 여기서 구했고 Q 곱하기 R 해서 A equal QR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해지죠. 그래서 이 그람 슈미츠 이 알고리즘을 여기 GS 올소거날 함수 코드로 세이지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제공했는데 실제로 이걸 실습을 해보면 행렬 A를 주고 여기서 이제 각 랭크를 확인하고 풀 랭크를 가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겐 벡터를 만들어서 그람쉬 직교화법을 하나씩 하나씩 거쳐서 그래서 이제 Q도 구하고 R도 구하고 QR을 곱하면 원래 행렬하고 같은지도 확인해봐라 했더니 확인이 딱 됐죠. Q 구하고 R 구하고 QR.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쓸수 있는데 실제로는 SVD가 더 편해서 SV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사용해서 다음 문제 최소 제거풀을 구하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개수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A equal QR로 이제 분해되거든요. A가 QR로 이렇게 분해했잖아요. Q와 R로. 그러면 최소 제거풀은 뭐예요? 자, 생각해봐요. A가 QR로 쓸수 있으니까 AX는 QRX equal QR, AX equal B는 QRX equal B 된 소리예요. 그러면 Q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Q가 하고 상대해서 없어지죠. 그러면 RX equal Q 트랜스포즈 B잖아요. 근데 R이 가역 행렬이니까 이제 R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바로 X는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B가 되는 거예요. A equal QR이면 AX equal B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소리예요. 즉, X 해시 바로 B에다가 Q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고 R 인버스를 곱해주면 남는 답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풀 랭크를 풀 컬럼 랭크를 갖는 경우에는.
그래서 R은 여기 있으니까 R 인버스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Q 트랜스포즈 여기 있고, B를 곱해주면 0, 2, 마이너스 1로 바로 여기에서 최소 제곱해를 이 QR 분해를 이용해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근사해가 되는 거예요. 미니멈이 에러가 가장 작게 하는 같은 해가 돼요. 그 과정을 코드로 짠게 이거고, 그리고 이 실습은 어디서 하면 되냐면, 매스, 랩, 파트 1에 다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기 전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줄까요? 해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파트 1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현재가 데이터 분석. 여기 이게 이제 실습실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배운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다시 실습해 보죠. 네, 프로젝션들 배웠었죠? 자, 프로젝션부터 시작했었죠. 이 프로젝션 X 위로의 Y의 이제 프로젝션을 구하는 방법들. 그래서 T가 뭔지도 설명했고요. 그 T를 구하는 코드들을 설명해서 인너 프로덕트 이용해서 프로젝션과 그 W를 구하는, 그리고 최단 거리 구하는 문제들도 이제 실습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연립방정식에서 첨가행렬과 등등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RREF 구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배운 후에 자유변수를 하는 것도 배웠고, 행렬 연산도 했고요. 행렬의 프로덕트도 다 했고, 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효과적으로 배웠죠. 그다음 전치 행렬, 역행렬. 역행렬에 대해서 오늘 설명했었죠. 그래서 인버터블 하냐 물어보면은 인버터블한지 아닌지를 답을 해줬고,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뭐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그 가역행렬의 성질들에 대해 학습했고, 역행렬 구하는 방법. A닷 인버스 가로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이즈를 이렇게 3x3 행렬에 쭉 주면 3x3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줄 거고, 뭐 4x4 행렬도 구해줄 거고요. 그리고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 어저께 학습했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삼각행렬, 특수행렬. 그 다음에 이제 치환, 오늘 치환에서 인버전의 개수들 학습했고, 다 여기서 실습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서 다 했습니다. 그다음 치환의 행렬식을 구하는 문제도 디터미넌트 바로 실습하면 되고, 가역 행렬들에 대한 성질들을 확인하는 것들도 다 했고요. 또 수반 행렬을 구할 때도 바로 수반 행렬을 직접 구하고 또 어드바이 구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 수반 행렬을 실제로 구해서 수반 행렬에다가 1 over determinant of a를 곱했더니 바로 역행렬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디터미넌트만 구할 수 있으면 바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1차 독립, 1차 종속에서 1차 독립이 필요 충분 조건은 벡터들을 행렬로 만들어서 디터미넌트가 0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고, 그다음 투 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 솔루션들의 집합이 솔루션 스페이스를 이루고, 솔루션 스페이스의 기저가 여기 이렇게 라이트 커널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저하고 차원에서 기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을 기저라고 한다고 했고, 그를 위해서 1차 독립, 1차 종속 개념, 그리고 기저를 찾으면 차원을 찾을 수 있고, 그 차원을 찾으면 또 행렬의 경우에는 제로에서 그 해공간을 찾을 수 있고, 그 해공간이 널리티고, 그 행공, 그리고 랭크와 널리티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고, 이 구체적으로는 이 RREF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랭크, 널리티를 다, 여기서 요 리딩 베리어블 개수가 랭크고, 요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가 널리티라서 합치면 그게 변수의 개수, 또 컬럼의 개수가 있다는 거. 그러고 그 RREF에서 보면 요 프리 베리어블들 그래서 를 주어 가지고 그 해공간의 기저를 찾는 것들을 배웠고, 이것이 이제 RREF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라이트 커널 명령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고요. 그다음 열공간, 또 행공간, 또 솔루션 스페이스. 그래서 랭크 널리티 사이의 관계, 행렬의 랭크, 그리고 랭크와 행렬의 널리티 사이의 관계. 그래서 랭크 널리티 구하는 거는 뭐 랭크만 구하면 널리티도 구할 수 있고, 널리티 구하면 랭크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배운 게 정사형과 최소 제곱 폐였죠. 이 최소 제곱 폐 QR 분해. 이제 QR 분해가 주어진 벡터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X1 플러스 X2의 그 표현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거. 그 퍼프를 이용해서. 그래서 최소 제곱 문제들은 결국은 AX equal B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AX-B의 노름이 미니멈하게 하는 그런 X를 찾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에러를 가장 작게 한다는 문제가 바로 이 정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문제고, 이 정규 방정식 중에서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럼 해는 아주 쉽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은 요 그림을 통해서 그 내적이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바로 요 식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했으니까, 이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풀 컬럼 랭크인 것만 확인하면, 그러면 행렬의 곱셈과 행렬의 트랜스포즈하고 행렬의 역행렬만 구할 수 있으면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언제나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라인도 구할 수 있고 리스트 스퀘어 커브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전기 직교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프로젝션을 이용한 그 내용이 바로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차원을 높여가면서 이 기저로부터 정규 직교 기저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이 정규 직교 기저를 만드는 과정들이 코드로 사용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설명했고, 그것들을 이제 그 과정을 다시 정리한 것이 오늘 더 쉽게 설명해 줬는데, 이게 QR 분해가 바로 그걸 설명한 그 정규 직교합법을 차근차근 A에 적용해 보면, 그러면 이 그게 QR 분해로 설명될 수 있고, 이 Q를 구하면 그러면 R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행렬 A에 QR로 쓸수 있고, 여기서 실습해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QR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게끔 코드를 짜놨으니까,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QR 분해 해보고, 그러고 그거를 공유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그게 해인지, 그것은 이 정규직교합법에서 Q가 유니타리이고 R이 가역행렬이면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 노멀 이케이션이 성립한다는 것은 Rx equal Q 트랜스포즈 B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그냥 그 대입만 해도, 이건 삼각행렬이면 그냥 연립방정식에서 손으로도 풀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X는 R inverse Q 트랜스포즈 B로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QR 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A equal QR로 쓰고 난 다음 분해만 되면 그 다음에 R 인버스와 Q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B에다가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했고, 이어서 이 파트 1 주소에서 이제 선형 변환으로 이제 설명하고 오늘 시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선형 변환 설명하죠. 선형 변환과 표준 행렬. 자, 선형 변환은 뭐냐면 입력과 출력이 이 벡터인 함수를, 우리가 그런 함수를 특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이그어 저기 벡터 공간 Rn에서 벡터 공간 Rn으로에 가는 변환은 무엇이냐면, 이 x에 대한 x가 그함저 변환 t에 의해서 그 이미지 t of x로 이제 옮겨지는 것이죠. 그때 이그 출력을 이미지라고 하고, 그러고 그 원래 시작한 벡터 x를 이그 출력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한 프리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선형 변환은 무엇이냐? 선형 변환, 그 행렬 변환은 무엇이냐? 이 n 바이는 행렬 a에 대해서 t of x equal ax, 즉이 선형, 그 선형 변환 중에서 행렬을 곱하는 변환, 즉 x에다가 ax를 곱해서 y를 제공하는, w를 제공하는 그런 그 변환은, 이게 다 선형 변환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수 있죠. 이게 선형 변환의 성질을 행렬 변환이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선형 변환이 되려면 이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변환이 임의의 벡터와 임의의 스칼라에 대해서 벡터 에디션을 보존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하면, 그러면 선형 변환입니다. 의미는 그 UV를 더해서 보낸 이미지와 각각의 이미지를
9에서 더한 것이 같고 스칼라벨을 해서 보낸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이미지의 스칼라벨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 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죠. 여기서 더해서 보낸 거나 보낸 것들을 더한 거나 같다. 스칼라벨해서 보낸 거나 보낸 다음에 스칼라벨 한 것이나 같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는 많은 성질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두 성질,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하는 거. 그럼 1차 결합도 보존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두개 사이에 우리가 그 아주 나이스한 성질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그 변환 중에서 트랜스포메이 중에서도 선형 변환이라 그래요. 행렬 변환은 전형적으로 이걸 다 만족해요. 그래서 선형 변환의 얘가 바로 행렬 변환입니다. 행렬을 곱해주는 거. 여기서 u 플러스 v의 행렬 a를 곱해주면 au 플러스 av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ku의 행렬 a를 곱해주면 k배의 행렬 a 곱하기 u하고 똑같고요. 다 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행렬 변환은 선형 변환의 중요한 예이고, 그리고 RN에서 RN 자신으로 가는 선형 변환을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렬 변환은 선형 변환이고, 그리고 RN에서 RM으로의 모든 선형 변환 T는 행렬 변환 T of X equal AX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RN에서 RM으로 가는 모든 선형 변환 T 모양을 우리가 전혀 모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T of X equal AX 되는 행렬 A를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함수도 복잡한데 다변수 함수면 더 복잡하잖아요. 그 이미지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그건 행렬을 곱한 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행렬, 그 함수가 바로 딱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함수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뭐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행렬은 그것이 디터미넌트 갖고 있고 역행렬도 가지고 있고 아이겐밸류도 가지고 있고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도 가지고 있고 뭐 등등 그 여러 가지 성질이 있으니까 그 함수 그 변환 그 F, T에 대해서 할수 없었던 것을 이 그에 대응하는 행렬 A를 가지고 다할 수가 있으니까 획기적인 그런 함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넘길 수가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 행렬 변환 A를 T에 대응하는 행렬 A를 찾을 수 있냐?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본 단위 벡터를 E1, E2, EN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100, 010, 001 같은 그런 스탠다드 기저 베이시스 이제 기저에 대해서 행렬 벡터 X는 X1, E1 플러스 X2, E2 플러스 XN, EN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T of E1, T of E2, T of EN도 각각 이미지가 N by 1 행렬이므로 T of E1, T of E2, T of EN을 존재하니까 그것을 A11, A21, AM1 또 따따따 A, T of EN은 A1N 따따따 AMN으로 쓸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한 것들을 가지고 보면 T of X는 1차 결합 선형 변환의 성질에 의해서 X1의 요전 X 그러니까 T of 요 X 전체를 쓴 것은 T에 씌워서 1차 결합으로 튀어 나오니까 그게 이게 이제 그 벡터 에디션을 보존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하는 게 선형 변환의 정의니까 그 성질에 의해서 이걸 풀어 쓸수 있죠. 즉 T of X는 X1 T of E1 플러스 X2 T of E2 따따따 플러스 XN, ET of EN으로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X1 곱하기 T of E1 플러스 X2 곱하기 T of E2 따따따. 근데 요 식은 요 다시 풀었으면은 이렇게 첫 번째 컴포넌트는 요거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이거고 세 번째 컴포넌트는 이렇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요 개수들만 가지고 행렬을 만들면 그 행렬은 바로 어떤 행렬이 되냐면 T of E1을 첫 번째 컬럼으로, T of E2를 두 번째 컬럼으로, T of EN을 N 번째 컬럼으로 갖는 행렬이 되는 거죠. 행렬을 만약 이렇게 정의하면 T of X는 A 곱하기 X로 바로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즉, T of X가 선형 변환이면 항상 A of X, T of X equal A of X 되는 A를 찾을 수 있는데 그 A는 그냥 쉽게 표준 기저인 경우에는 T of E1, T of E2, T of EN을
다 구해가지고 그걸 컬럼으로 하는 행렬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죠. 이것을 이 행렬을 위의 행렬을 선형변환 T의 스탠다드 매트릭스 표준 행렬이라고 하고 T의 꺾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T 가로 가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 벡터를 순서대로 대입해서 열을 만든 다음에 열을 쭉 배열해서 행렬을 만들면 바로 표준 행렬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표준 행렬에 대해서 T가 선형변환이면 T of X는 AX equal T of X는 equal AX다. For all X에 대해서 이식을 만족한다. 이때 A는 T of E1, T of E2, T of E에, T of EN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형변환을 연구할 때는 그냥 T of X equal AX 되는 행렬을 찾아서 그냥 그 행렬만 연구하면 모든 연구가 끝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T가 이렇게 줬을 때 표준 행렬을 찾아라. 그러면 쉽죠. E1, E2, E3를 정의해주고 행렬 H 변환을 정의해준 다음에 그냥 T of E1, T of E2, T of E3를 컬럼으로 하는 T of E1, E2, T of E3를 컬럼으로 하는 컬럼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컬럼 벡터를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실습. 여기에서 보시면 선형 변환이 이렇게 있으면 표준 행렬을 만들어라. 그러면 바로 표준 행렬을 요 변환 주고 E1, E2, E3 주고 T of E1, T of E2, T of E3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만들어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표준 행렬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형 변환 T가 다음과 주어졌을 때 표준 행렬을 구하여서 T of X equal AX를 표시하여라. 그러면 X가 0일 때 A의 T of X 제로를 구할 수 있죠. 이것도 간단하죠. 자, 변수 주고 그래서 변환을 여기 있는 대로 주고 그러니까 T가 선형 변환이라고 할때그 T 그 그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은 T에 대한 표준 행렬을 구하라는 명령어인 that matrix side right로 주면 오른쪽에 곱했을 때그 T가 되는 A를 주라고 하고 A를 그 3차원 벡터라고 하면 그러면 그 프린트 그리고 이제 프린트 A를 하면 프린트 A가 나오죠. 그리고 X0를 우리가 임의를 하나를 준 거예요. 여기서는 2, 마이너스 3, 3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랜덤 벡터를 3차원 걸 하나 줘서 구했더니 바로 그거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된 거죠. 랜덤하게 한 거예요. 다른 답한번 주면 또다 랜덤하게 했으니까 답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기서 요 벡터 대신에 요 벡터를 주면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실습해보게 하려고 일부러 그걸 그렇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표준 행렬을 이용해서 실제 연습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커널과 치역. 커널은 뭐냐면 이 선형 변환이 주어지면 선형 변환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 T가 주어지면 요그 저기 도메인에 있는 그런 그 성분 중에 이미지가 다 0벡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미지가 0벡터가 되는. 자, 여기서부터 마크를 좀 해볼까요? 자, 요 이미지가 0벡터로 가게 하는 그런 벡터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커널 오브 X라고 해요. 즉, T 오브 V가 0이 되게 하는 Rn 안에 있는 V들의 집합을 커널 오브 T라고 그래요. 이거는 T 오브 V 이퀄 제로니까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이게 선형 변환이라 그러면 AV 이퀄 0 되는 그 V들의 집합이니까 솔루션 스페이스라고도 볼수 있죠. 그다음에 치역은 이미지들 전체 집합이고. 자, 이게 원투원 단사라는 것은 요 조건을 만족하면 T of U equal T of V이면 U equal V가 만족하면 즉 U는 V 이렇게 V는 가서 요두 개가 서로 엇갈리거나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겹두 개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죠. 그다음에 전사 온투는 임의의 W에 대해서 T of V인 W가 항상 존재. 즉, 그 온투는 그 V의 어떤 그러니까 이 Rm 안에 있는 어떤 성분에 대해 이게 이저 이미지가 그 전사라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어떤 벡터에 대해서도 프리 이미지가 항상 여기에 존재한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온투라고 하고 그리고 온투이고 원투이면 원투원이고 온투이면 그러면 우리가 선형 변환이 온투이고 원투원이면 단사이고 전사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N이 M이 되고 RN에서 RN으로의 그 아이소모피즘의 동형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커널 오브 T는 T의 표준 행렬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행렬의 널 스페이스하고 같아지고, 그리고 이미지 오브 T는 T에 대한 표준 행렬, 그 행렬의 열 공간과 같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 원투원 원투를 배운 건 T가 원투원일 필요 충분 조건이 선형변환의 경우에 커널 오브 T가 0이기만 하면 그 단사일 필요 충분 조건 이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사를 바로 배우기는 바로 매번 보이기는 까다롭지만 커널을 구할 수만 있으면 이 커널 구한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솔루션 스페이스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 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0백 하나밖에 없을 때는 바로 단사라고 대응하는 선형 변환의 단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커널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right 커널 명령어 주면 right 커널을 딱 구해 줍니다. 이때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게 커널에 0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결국은 이 행렬에 대응하는 선형 변환은 원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선형 변환을 이렇게 주고 커널을 구해라 그러면 요거에 대한 행렬을 구할 수 있죠. 요거에 대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주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T에 대한 커널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또 커널을 구해주지요. 그 커널을 구해주고 그 커널이 인젝티브인가 물어보면 인젝티브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 커널의 베이스가 기저가 이렇게 나오고 행렬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커널을 구해라 그랬더니 커널의 기저를 구했고요. 그러면 이 커널이 요거의 스팬입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인젝티브냐 하면 인젝티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인젝티브가 되려면 요 기저가 0벡터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커널 오브 T가 0벡터가 아니므로 선형 변환은 단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단사지만 전사는 아닌 경우 또 해보면 커널을 구해라 행렬 변환을 주고요. 인젝티브냐 물어보면 인젝티브가 아니라고 인젝티브라고는 나오고 그 다음에 치역을 구한 다음에 치역 구하고 서젝티브냐 물어보면 바로 나오죠. 이제 커널이 이렇게 0벡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사죠. 추루. 근데 이제 인젝티브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젝티브냐는 걸 물어본 거니까 서젝티브냐는 걸 물어보면은 여기서는 이그그 차원을 구해보면 벡터 스페이스는 3차원인데 그 디멘전은 2차니까 그러니까 디멘전은 기저를 구해보면 이렇게 2차니까 그러면 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단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개념만 대충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저런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별로 어려움 없이 다 이제 그 구할 줄 아니까 그뭐그 커널을 구해서 또는 기저를 구해서 그래서 그 답을 다줄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요약하면 정사형 정리는 이제 그 W 안에 있는 RN 안에 있는 벡터는 W 안에 있는 벡터 더하기 그 W의 퍼브에 있는 벡터의 합으로 유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 또 프로젝션 실제 구할 때는 그 W의 기저들을 열 벡터로 하는 그런 행렬 M을 구한 후에 M 곱하기 M 트랜스포즈 M 인버스 곱하기 M 트랜스포즈 X 하면 바로 프로젝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정규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정규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요게 정규 방정식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이제 그림에서 요것과 요 벡터와 요 안에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내적이 0이니까 요 내적이 0인 걸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럼 그람시미츠 정규 집계화법을 통해서 임의의 기저를 나한테 주기만 하면 내가 가진 알고리즘과 코드를 이용해서 항상 정규 집계 기저를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선형 변환이 될두 가지 조건 벡터 에디션에 닫혀 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는 변환을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항상 T of x equal ax 되는 행렬 a가 존재해서 행렬 변환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는 행렬은 다음과 같이 T of ei들의 이미지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로 만들 수 있고, 커널과 또 레인지, 그 다음에 원투원, 온투 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선형 변환이 원투원이라면 커널이 0 벡터 하나입니다. 그러면 단사이다 하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t가 단사의 필요 충분 조건은 커널 오브 t가 0이다. 자, 오늘 3-1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